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뚝 떨어져 쌀쌀합니다.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가을 햇살에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20도에서 22도로 한낮에도 공기가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5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쌀쌀한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성판에게 기온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쪽도 쾌청한 가운데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너울성 물결이 약간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